제가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는데 연병장 쪽에 뭔가 이렇게 희말건한 게 막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게 점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쪽을 지나서 저쪽 일대대 쪽으로 슬슬 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총소리가 났어. 그 공포탄 소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도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저는 제가 본 게 그게 긴가민가 싶었는데 그 사람도 그걸 봤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멀리서 봤을 땐 사람인 줄 알고 수화하고 막 안구어대고 했는데 계속 오길래 쐈대요. 취사장 쪽에서 밤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그닥거리는 소리도 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느낌의 소리도 나고, 그래서 막 오분대기 막 출동하고 그랬단 말이죠. 취사장 인력은 분명히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니까 다 봤는데 별거 없어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취침 준비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상황을 쓰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일찍 사관이랑 둘러보고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또 취사장 창문 쪽에서 뭔가 시커먼 게 슥 지나가는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고참들끼리 그 분신사바 하다가 한 명이 그게 씌어가지고 눈이 진짜 확 뒤집혀요. 막 하얗게. 그러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뭐고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호통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대민지원 나갔다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어요. 절단사고 같은 게. 그래서 그분 제대하시고 막 그랬었던. 이제 또 선임이 겪었던 건데, 저희 부대가 인천 쪽이었거든요. 불이 막 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부대 와서 그런 뭐 군 체험 그런 걸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 끝나고 애들끼리 그런 지하 막 그런 소주방 같은 데 간 거야. 몇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애가 있었는데, 고참이 막 그 불침번호를 쓰고 있는데 침상 위에 웬 교복 입은 여자애가 앉아 있더래요. 자기도 이제 막 벙쪄가지고 누구냐 그냥 이랬더니 그냥 아저씨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왔다고 그러고 사라지더래요. 그게 그 여자였던 거야.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산동네 살았을 때였어요. 상도동. 옛날에 상도동이 거기 산동네가 많았거든요.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서 뭐가 슥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 집 바로 앞이 그냥 마당이고 마당 바로 옆에가 그냥 산이었어요. 옛날 진짜 시골처럼. 뭔가 싶어서 엄마 밖에 무슨 소리 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비몽사몽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그냥 주무셨어요. 그때 목말랐나 내가 오줌이 마려웠나 해서 깼었는데 못 가보고 무서워서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잤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부엌에 생전 못 보던 있죠, 칼 가는 거, 그거랑 칼이랑 부엌 바닥에 있는 거야. 아침에 난리가 났었어요 집에서. 이거 뭐냐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야. 칼 가는 소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귀신이어도 무섭고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지요. 귀신이면 귀신인 대로 무섭고 사람이면 누가 그 밤중에 우리 집 부엌에 와서 거기서 왜 칼을 갈고 간 거야. 그때는 그냥 뭐야 이러고 넘어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소름이에요 진짜. 우리 형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린 거야. 몸이 뭔가 굳어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탁 떴는데 몸 못 움직이는데 창문 밖에 전기줄이 하나가 싹 보이는데, 전기줄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검은 이제 형체의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혼자 속으로 주기도문 외우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알지도 못하는 불경 막 부처님 찾고 막 누구 찾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우 풀려난 다음에 밤에 불 켜놓고 잠을 못 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가위는 또 눌린 거야. 이날은 가위 눌렸는데 눈만 딱 떠졌어요. 눈만 떠지는데 형 위로 뭐가 이렇게 슥 자기를 이렇게 넘어서 나가더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그때 문 밖에는 거실에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날. 한 번은 그랬고, 그날도 이제 겨우 풀어가지고 또 밤새 못 자고 며칠 있다가 또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진 않았는데 무서워갖고 손을 막 힘을 꽉 쥐면서 주먹을 쥐었대요. 근데 뭐가 쑥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상해갖고 다시 손을 싹 폈는데 또 뭐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빨리 깨야겠다 싶어갖고 몸을 펄떡 일으켰는데 또 뭔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됐다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누워있다는 거야. 유체이탈 같은 거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그냥 누웠대요. 누웠더니 또 뭔가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더래. 어떻게 또 그날도 넘어가고 계속 가위에 연속으로 눌리던 마지막 가위인데, 그날은 밖에서 막 누가 서봐 서봐 이렇게
우리 섭자돌림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부르드래요.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아빠가 내가 늦잠 자서 깨우나 보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눈을 떴대요. 눈을 뜨니까 자기 눈앞에 손이 이렇게 잡고 일어나라는 듯이 손을 이렇게 뻗고 있더래. 아빠가 나 일어나라고 손을 뻗어주셨나 싶어서 아빠 손을 잡고 일어났대요. 그때도 뭔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일어나면서 보니까 자기 앞에 그 몸은 새까만데 얼굴이 허연 사람이 소름 끼치게 씩 웃고 있더래. 그리고 형이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캠핑 같은 걸 갔었는데 거기서 뭔가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손을 어떻게 해서 보면은 앞에 있는 친구 얼굴이 여우로 변해서 보인다나 뭐 어떻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해봤대요. 여우 창문인 것 같아. 친구 얼굴이 멀쩡했는데 뭐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얼굴이 피부가 녹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안에 그 여운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얼굴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 저도 이제 가위에 눌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형이 놀러 갔다 어쨌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사춘기고 하니까 그냥 형이랑 같은 방 쓰고 싶진 않아서 이제 저는 거실에서 많이 잤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형이 없으니까 그 방에서 제가 잔 거예요. 형이 맨날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 그 방에서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데 소리가 막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거야. 라디오 소리가.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이제 딱 몸이 굳는 거죠. 그러더니 문이 또 슥 열려요. 되게 막 소름 돋는 바람이라 해야 되나? 그냥 시원한 바람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이상한 바람이었어요. 되게 기분 나쁜 찝찝한 그 바람을 타고 뭔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멀리서 경서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서봐 경서봐 이렇게 불러요. 뭐지 싶은데 눈을 그냥 꼭 감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경서봐 귀 옆에 대고 내가 막 무서워서 엄마 불렀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뛰어 들어오신 거죠.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면서 내가 옆에서 같이 자줄게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누우셨는데 그 순간 싹 풀렸어요.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잠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어머님이 거실에 나오셨길래 어제 엄마 덕분에 내가 잘 잤네 이러면서 좋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는 거야. 제가 부른 소리도 못 들었고 제 방에 들어온 적도 없었대요. 어머님은 그냥 쭉 주무셨대요. 방에서. 그래서 참 그때 소름 돋았던 적이 있었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자살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지인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되게 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좀 무섭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진 않았어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 한 여직원이 목을 매서 자살한 적이 있어요. 저랑도 정말 친했었고 심지어 제 결혼식에 와서 사진도 찍었던 친구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회사를 갔더니 누구누구가 죽었다고 지금 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 같이 갔잖아요.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막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소름도 돋고 오싹하기도 하고 회사 동료의 장례식을 갔다가 와서 이렇게 분위기 수습해 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뭐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도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새벽에 출근했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문을 찍고 띡 띠리릭 이제 회사를 들어온 거예요. 사무실로. 그래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한참 이제 막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밖에서 띡 띠리릭 소리가 나더래요. 누가 또 출근했나 보다. 그리고 봤는데 파티션이 눈높이보다 조금 높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있으면 안 보여요. 주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살짝 봤는데 누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래요. 뭔가 쓱 지나가는 건 봤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고 다시 이러고 봤는데 파티션이 있으면 파티션 뒤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쓱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앉은 거야. 자리에 앉는 느낌. 근데 그 자리가 그 자살했던 그 친구의 그 자리였거든요. 그 사람이 순간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확인을 하러 갔는데 회사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 특히 그 자리까지 다 봤는데 그 친구 그 짐들을 다 아직도 정리를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또 다른 분들 꿈에 막 그 사람이 나타난 적도 있고 며칠 막 좀 하여튼 분위기가 회사 분위기가 싱숭생숭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친구 집들이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들은 얘기 있어. 이건 제가 체험한 건 아니고 이제 친구 와이프가 겪은 일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제 친구가 자취하던 원룸이 있어요. 친구가 그 봉천동 쪽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둘이서 같이 그때 잠을 자던 날이었대요. 결혼 전에 이것들이 어? 예? 비가 그때 되게 많이 오던 날이었대요. 비가 막 샤 비가 오는데 베란다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젖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발을 세워서 살짝 걸어가면 나는 대충 아시겠죠?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친구 와이프가 뭐지? 도둑인가? 도둑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소리가. 뭐지? 뭐 훔쳐가려고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훔쳐갈 만한 물건은 자기가 갖고 왔던 노트북밖에 없었던 거야. 어? 아, 그래 빨리 그냥 차라리 훔쳐가. 가려면 그냥 빨리 훔쳐가라. 무서워가지고. 이 생각으로 있었대요. 잠이 예, 딱 지금 깬 상태잖아요. 눈을 감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 근데 계속 그냥 계속 다가만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침대면은 이렇게 이제 둘이 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빙 도는 느낌이 나더래요. 친구 쪽으로 이렇게 가더래. 요 끝으로 침대 끝으로 오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침대가 살짝 가라앉는 느낌 있죠. 사람이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침대를 살짝 밟고 이렇게 올라갈 때 느낌 있잖아요. 침대가 살짝 기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나더래. 뭐지? 왜 안 훔쳐가고 여기 침대 왜 올라오지? 침대 위쪽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훔쳐가려고 그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고 있는 쪽으로, 이쪽은 벽이야. 근데 여기로 이렇게 걷는 느낌이 나더래요. 살짝. 어? 근데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가 틈이 없어요. 자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걸어갈 만한 틈이 없어, 사실.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무섭기만 했지. 그리고 귀신이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냥 계속 도둑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기 사람이 걸을 만한 틈이 없는데 걷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쓱 오더래. 이제 친구 와이프가 자고 있는 그 머리 위쪽에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을 있다가, 그때까지 눈도 못 뜨고 계속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대요. 한참을 있다가 쓱 내려가는 느낌이 나더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조용해서 가만히 있길래 갔나? 갔나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 건 없는데 눈을 살짝 뜨는 그 순간에 제발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 베란다 쪽으로 제발 나가더래. 나가자마자 이제 친구를 깨운 거야. 나가는 소리 딱 듣고 이제 갔나 보다 싶어서 친구를 막 깨워가지고 확인해보라, 도둑 든 것 같다고 확인해보라고. 방금 나가는 소리 듣고 깨운 거거든요.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 소리 하고 문을 딱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런 발자국도 없고 아무런 흔적,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전혀 없는. 그 처박처박 소리가 났으면 물이라도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잖아. 전혀 그런 게 없었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놀러 갔으니까, 제가 이제 공포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가 귀신 관련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나온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거 있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사실 뭐 그냥 뭐 크게 뭔 없었잖아. 근데 진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실 진짜 체험 실화 아닙니까? 저도 듣는데 막 소름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와이프가 평생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아이였고 귀신을 믿지도 않던 아이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때 이 상황들은 이 현상들은 도저히 귀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뭔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집에서 나왔죠. 지금은 이제 신혼집은 새로 차렸으니까. 진짜 귀신이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해코지 한 것도 없지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친구 혼자 원룸에 있는 침대인데 얼마나 크겠어. 커봤자 거의 싱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지. 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구나, 몇 주 됐구나,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윗집인지 옆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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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음 부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왕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잠깐 나와보라고. 나가봤지? 진짜 그런 소리가 나요. 밤이라니까요. 새벽 밤에 2시인가 3시인가 그랬어요. 뭔가 그러니까 쿵쿵 하다가 또 빨라져 나중에는 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래서 또 쿵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중 하나가 뭔가 런닝머신을 뛰나? 새벽에? 아니면 세탁기를 돌리나? 근데 세탁기 소리는 또 좀 아니야. 뭐 마늘을 찢나? 뭐 이런데 너무 참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올라가서 이제 문에다가 귀를 갖다 대봤어요. 윗집이나 옆집이나 이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집에 와서 들으면 소리가 나요. 가끔씩 이제 오면은 소리가 나면은 뭔가 질질 끌거나 사람 발자국 소리 나거나 이러면 제가 밤에서 그런 소리 들리면 이렇게 쿵 한 번씩 쳐요. 천장을. 그럼 조용해져.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한번 그 쿵쿵 쳐봤어요. 근데도 계속 나. 그리고 평소에 듣던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 걷거나 뭔가 끌거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되게 주기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비실에다 전화를 해봤죠. 그 인터폰으로.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오셨어. 그래서 아저씨가 오면서 이렇게 쭉 혹시 몰라서 이제 훑어보면서 왔대요. 근데 불 켜진 집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우리 윗집이든 옆집이든 어디든. 그런데 아저씨도 그래서 아저씨 들어보시라고. 들리죠? 쿵쿵쿵쿵쿵 들리네요. 그래. 그러고 나서 또 아저씨가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그렇다고 그 새벽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벨을 눌러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막 돌아보는데 역시나 뭔가 인기척이 있거나 불이 켜진 집은 없었대요.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일단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또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그 집인가 보다 하겠는데 불 켜진 집이 없었대 그 시간에. 그래서 더 소름인 거다. 이거 녹음도 했었는데 있을 건데. 이 소리가 계속 났다니까요. 음악 관련 일을 했었는데 보통 출력 좋은 스피커 저음 소리가 주변 집에서 저렇게 웅웅거리는 소리 들려. 근데 그 새벽에 노래를 틀었을까? 그러면 향 그러면 향 아니 근데 소리가 일정하게 나는 것 같다가도 한번 쿵쿵쿵쿵쿵 막 이래. 이 음악의 그 비트 느낌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이후로 난 적 그날 이전이든 이후든 난 적이 없어. 그날만 났어요. 한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난 것 같아. 평소에도 났으면 뭔가 그 사람이 진짜 계속 평소에 뭔가를 하던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날만 났어. 그날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죠? 비트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도 쿵쿵쿵 막 이래. 소리가
크게 났다 작게 났다 그리고 일정하게 났다가 빨리 났다 약간 박자가 그런 음악의 박자가 아닌데 일정한 박자가 아닌데 근데 이게 한 시간 가까이 소리가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랬어요. 한 10분 15분이 나다가 한 1, 2분 3분 뭐 길면 5분 안 나다가 또 나고 이랬단 말이야. 낚시 다니면서 귀신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참 그 낚시 다닐 때 그 낚시터에서 밤낚시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후로는 여왕님이 밤낚시 금지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래도 집에 와서 잠은 자야 되지 않겠냐. 정 낚시가 하고 싶으면 아침 일찍 가서 낚시를 하고 저녁 먹으러는 집에 와서 밥을 먹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밤에는 잠은 집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는 건 상관없겠네 싶어가지고 완전 새벽에 나간 거예요. 네, 아 좋은 의견이죠. 저도 받아들였고 대신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 거지. 집에서 자고 저녁 와서 밥 먹고 잠을 잤잖아. 그리고 난 자고 일어났잖아. 단지 나는 눈을 일찍 떴을 뿐이야. 자다가 3시 4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낚시터로. 제가 갔던데도 완전 산 깊숙한 곳은 아닌데 옆에 요양병원이 있고요. 이쪽은 공동묘지가 있고 이쪽에는 산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양어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낚시터였는데 자연지같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새벽에 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막 바람 찬바람 불고 아직 날이 풀리기 전이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섭잖아요. 깜깜하죠. 물은 찰랑찰랑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면서 저쪽에는 어스름하게 공동묘지가 보이고 풀벌레 우는 소리 막 들리고 바람 부는 소리가 막 귀신 울음소리처럼 소리가 막 나고 그 상황에서 일단 추우니까 브루스타를 켜가지고 어느 정도 채비를 해놓고 물을 끓이면서 손을 녹이면서 고개를 문득 딱 들었더니 저 끝에 제가 있는 쪽 반대편에 누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 아까 나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눈앞에 이렇게 물이 있다는 거랑 물안개가 살짝 껴있다는 느낌이랑 그런 거 말고는 옆에 공동묘지의 묘나 비석 같은 게 어렴풋이 실루엣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면 그 캠이라고 하잖아요. 낚시할 때 이렇게 똑 하면은 찌가 야광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캠이라는 찌에다가 끼고 나서 이렇게 던져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 야광찌가 슉 날아가서 퐁 그랬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슉 건져 올렸다가 또 다시 슉 던지면서 퐁 들어가는 게 계속 몇 번 봤어요 그거를. 어쨌든 일단 사람은 있구나. 아 다행이다. 혼자는 아니니까. 네, 반갑죠. 사람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너무 반가웠죠. 무서움이 이제 싹 가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제 추우니까 입질도 없고 이제 점점 해가 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4시 5시 넘어가면서 완전 암흑에서 살짝 눈앞이 아른아른 보일 정도 그쯤 되니까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춥고 그런데 저쪽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가서 하고 있겠지 싶어가지고 날이 약간 밝아졌으니까 저 사람인데 가보자 좀 잡았나 물어보자 좀 몸도 좀 움직일 겸 갔어요. 많이 좀 잡으셨어요 물어보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 낚시대만 딱 그냥 걸쳐져만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낚시를 하면서 내 찌도 보지만 그 찌도 보이거든요. 같이 보여요 시야 안에 찌는. 그리고 그 찌가 계속 움직이는 것도 봤고 뭐지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진 거야. 제가 그 말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거기를 보면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 멀리는 어둡지만 내 눈앞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는데 그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 같은 건 보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바람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기엔 사람이 던지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낚시하던 도구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 봤나? 못 본 건가? 잠깐 뭐 찰나에 이 사람이 계속 낚시하다가 그냥 어디 잠깐 뭐 화장실에 갔거나 뭐
뭐 일부러 어디 딴 데 잠깐 갔나 싶어가지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저쪽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 막 이렇게 산발돼가지고 아 기지개를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로 가요. 너무 이상한 거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거기서 계속 낚시하다가 잠깐 차에 갔다 온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서 아예 밤을 그냥 거기서 잔 거야. 차 안에서 낚시하다가 밤 되고 추우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잔 거라고. 그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또 밤에 낚시 계속 하지 않으시냐고 저 자리에서. 아니래. 자기 잤대요. 거의 막 집에서 자듯이 몇 시간 잤대 계속. 그 자리는 원래 그 사람이 쓰던 자리인데 낚시를 하던 자리인데 제가 있던 시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진짜 헛것이나 귀신을 봤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내려와서 잠깐 낚싯대를 만졌던지. 근데 그 사람 차하고 제 차 말고는 다른 차가 없었고 그 낚시터 주인도 아닌 게 그 시간에 거기서 낚시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주인분은 아예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귀신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면 또 누구며 귀신이어도 무섭고 사람이어도 그게 너무 소름이었어 그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처가댁에 갔을 때 그 내비게이션 아까 보여드린 내비 있죠? 시골 주변 낚시터를 찍고 갔단 말이에요. 막 어디 안내를 해. 근데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야. 뭐 이상하게 가. 그래서 내가 뭐 잘 못 잡나? 오늘 못 잡나?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따라갔어. 내비 따라가면 어쨌든 도착은 하니까. 근데 점점 산으로 가 얘가. 그러면서 도착했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낚시터는커녕 산이야. 바로 앞에 흉가가 있고요. 사람 안 사는 폐가가 있고 이쪽에는 묘지고 이쪽 밑에는 낭떠러지야. 그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당연히 뭐 그냥 내비의 오류겠거니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필 근데 오류로 찾아간 목적지가 거기라는 게 너무 소름 돋았었어요. 그때 산길로 막 가요. 산길로. 그래서 뭐 가다가 뭐 어디 빠지는 길이 또 있나 이렇게 해서 가면 되나 뭐 그쪽 길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갔죠. 거기서 그것도 소름이었지만 차를 못 돌리잖아요. 후진해서 나가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앞을 보면 흉가가 계속 보여. 이쪽은 낭떠러지야. 근데 여기서 잘못 갔다간 차 떨어져. 그거 유지하면서 보고 옆에 보면 또 이쪽은 묘지가 보여. 여기를 다 보면서 그리고 후진하면서 가는데 와 진짜 와 너무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때 GPS 나레이터 목소리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목소리는 평소랑 똑같았죠. 아쉽게 그런 소리는 없더라고요. 아깝다 뭐 이런 건 안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몰입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코쿠리상의 저주 듣고 왔는데요. 방금 왓썸님 응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설마 진짜 들렸다고요? 갑자기 최냥냥님께서도 들렸다고 하는데 설마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이번엔. 제가 갑자기 화면 전원하면서 부금이 딱 끊겼잖아요. 그때 무슨 그런 거 아닐까? 더빙할 때 뭐가 녹음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오디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괴담들인도 못했고 코쿠리상 또한 A군 자신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동전을 움직이게 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파일 자체에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끝나고 제가 토크를 시작하면서 나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맹세하고 제가 뭐 무슨 짓 한 건 진짜 아닙니다. 요 방송 끝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따로. 오 근데 진짜 녹음본에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들렸다고요? 우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몰입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소름!
들렸어. 들렸죠? 오, 들렸어.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우립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아, 목소리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아닐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 부딪히면서 나는 그냥 마찰음 일 거야. 어? 그런 거일 거야. 아유. 아니야, 아닐 거야. 더 크게 하라고요? 야,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우립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마찰음 같은데? 우립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아이고. 마찰음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섭님 방송이나 음악 녹음 중에 귀신 목소리 들으면 대박 난답니다. 그래, 대박 날 거야. 나한테 나 대박 날라고 그런 거야. 그래. 코코리상, 코코리상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 맞다. 나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줄게. 방금 이야기에서 사탕 먹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셋째 언니분이 사탕 먹는 장면에서 제가 진짜 사탕을 입에 물고 더빙을 했단 말이죠. 굿한다고? 응, 엄마 굿할 거야. 엄마 굿이 아닐 텐데. 그게 진짜로 사탕을 입에 물고 한 거야. 근데 여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사탕 먹는 소리를 따로 더빙해서 따로 따서 효과음으로 넣은 게 아니라 먹으면서 더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이걸 먼저 했는지 우리 슈퍼 다둥맘님 사연을 먼저 더빙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슈퍼 다둥맘님 사연을 제가 편집을 하다가 겁나 소름이 돋았어요. 들어보실래요? 배경음 없고 효과음 없고 그냥 보이스만 딱 편집한 곡이란 말이죠. 엄마, 근데 그 목숨줄 어디 있지? 여기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엔 엄마 스님께서 못 들으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씹는 소리 안 나요? 사탕인지 과자인지 뭐 씹는 소리 나죠? 나 이거 소름 돋았잖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사탕인지 아니 뭐 무 같은 거 씹는 건지 뭐 과자를 씹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씹는 소리가 들어갔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들리죠? 다음 편엔 나 이거 편집하다 소름 돋았다니까? 이게 찌꺼기가 남을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파일 자체도 다르고 이게 편집 과정에서 만약에 BGM 깔고 뭐하고 하다가 제가 이거를 효과음으로 넣었는데 만약에 효과음 파일을 이 만약에 2번 트랙에 넣었어.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게 2번 트랙에 남아있는 게 그대로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사탕 입안에서 살짝 구르는 소리. 그죠. 구르는 건지 뭘 씹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어폰으로 들어도 안 들린다고. 다시 잘 들어봐요. 진짜 들린다니까. 잘 들어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천천히 뭔가 칵 씹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뭘 입에 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뭔가 더빙하다가 이런 침소리도 아니고 박서리님, 서리님께서 신장 얘기하다 보면 신장들이 왔다 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녀가 왔다 갔나 봐요. 아니 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발음상에서도 날 수 없는 소리고. 헐 큰일이다. 언니 신받는 과정 더빙할 때 고생 안 하시길 바래요. 나 겁주지 말어. 잠별이님이 그거 쓰는 동안 한 달 동안인가 아파서 글이 안 써졌다며. 그렇죠. 뭔가 내가 입에 물고 있었다면 발음이 살짝 뭉개져야 정상인데 침소리라고 하기에는 발음도 선명했고 사탕 소리도 선명하고. 사탕 한 봉지 책상에 올려놓으라고요? 왜? 싫어. 나만 먹을 거야. 내가 귀신 얘기한다고 혹시라도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신을 모시는 공간은 아닙니다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가셔요. 녹음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듣고만 가시기 바랄게요. 뭐 저는 뭐 안 놔둘 거니까. 아! 일리 있다. 심심한원님께서 그 소리 녹음되는 바람에 오늘 후원이 넘쳐났던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일리 있다. 아, 이 소리 듣고 나서 야, 이게 사탕 드시면서 재밌네. 성공하세요. 대성하세요. 이러면서 가신 건가? 사탕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단
아, 사탕 한 봉지. 예, 예, 사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 진짜 편집할 때 진짜 소름 한 번씩 싹 돋긴 했어, 진짜. 이 소리가 왜 들리지? 이러면서.